희생안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해달란 인요한 위원장 요구를 단칼에 거절한 국민의힘 지도부. 험지 출마, 불출마 여부는 의원들 스스로 결단할 몫이지 지도부가 강요할 사안이 아니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을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 범주, 그 다음에 성격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단. 혁신위가 의결한 인적 쇄신 요구는 최고위 보고 여부를 둘러싸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진 끝에 오늘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7일 최고위의 희생안 상정을 다시 요청하기로 했는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혁신위 요구에 지도부가 아무 답을 안 하는 걸로 비치는 건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위 안에선 보궐선거 패배 뒤 지지율을 회복 못한 김기현 대표 체제가 개혁 의지까지 안 보인다며 비대위 전원 요구도 나왔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김기현 지도부 저렇게 해서 선거 칠 수 있겠어? 믿을 수 있나? 이런 지금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혁신위 활동이 용두사미로 끝나가자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 일도 없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인요한 혁신위는 결국 시간 벌기용, 시간 땜질용